나에게 왜? 티에리 프리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올해 영화제 개막을 선언해달라고 부탁하자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. 진정 몰라서 물은 걸까? 칸 집행위원장이 봉 감독을 떠올린 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다. 그렇게 봉 감독은 지난 7월 열린 제74회 칸 영화제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받아 영화제 개막을 선언했다. 그는 코로나로 인해 영화제에 한 번의 끊어짐이 있었는데 그 끊어짐을 연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. 영화제는 잠시 멈췄을지언정 이 지구상에서 영화는 수백 년 동안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. 라고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다. 앞서 봉 감독은 2년 전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기생충으로 황금 종려상을 품에 안았다. 우리나라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에서 최고 영예인 이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. 이후 봉 감독 영화 기생충은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와 시상식을 휩쓸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, 지난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, 국제영화상, 감독상, 작품상 등 4관왕을 달성했다. 봉 감독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감독으로 거듭났다. 그리고 지난 1일, 봉준호 감독이 칸과 함께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등장했다. 봉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이미 지난 1월 알려졌다. 한국인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도 아닌 심사위원장을 맡은 건 역시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. 봉 감독은 이날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에서 열린 제7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개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. 무엇보다 등장할 때마다 위트있고 뼈있는 한마디로 명언을 탄생시킨 그의 입에 눈과 귀가 쏠렸다. 그는 영화인들은 팬데믹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돌이켜보면 영화에 대한 시험이었다. 영화인으로서 영화의 역사가 그렇게 쉽게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. 코로나가 지나가고 영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. 칸에 이어 베니스에서도 영화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. 이는 누구보다 영화의 뜨거운 열정과 진심을 가진 봉 감독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더큰 감동을 이끌었다. 봉 감독은 심사에 어떤 종류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아름다운 영화를 고르려면 모든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취향은 모두 다를 수 있다. 저는 마지막 날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. 라고 심사위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일 것을 귀띔했다. 1일 개막한 제78회 베니스 영화제는 열흘간 56개국 총 92편의 작품이 스크린에 오른다.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의 주인공을 가리는 경쟁 부문 베네치아 78회는 21편이 초청됐다. 영화제의 마지막 날인 11일 이뤄질 황금사자상 선정과 발표는 봉준호 감독의 손을 거친다. 세계적인 영화계 인싸인 봉 감독의 선택을 받을 영화가 무엇일지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베니스로 향하고 있다. 테나시아 노기민 기자가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. 노규민의 영화 인사.